아빠 대신 아이들 곁에 있는 사람은 할머니입니다. 오랫동안 앓고 있는 당뇨에 몇 년 전 다리까지 다쳐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. 엄마도 난 다리가 많이 아파가지고 살을 뺐는데 살을 뺐는데 집 나간 엄마 대신 할머니는 부족함 없이 뒷바라지를 해주려 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아 애가 탈 때가 많습니다. 할머니와 오래오래 같이 살고픈 정빈이는 이렇게나마 할머니의 건강을 챙기는데요. 엄마의 빈자리에도 구김살 없이 커주는 손주들이 대견하면서도 안쓰러운 할머니. 잘해준다 해도 안만 해도 지게 부모 막 갖다 가셔. 마음은 내가 지게 어미부터 더 잘하고 죽었는데. 그날 저녁. 아빠가 집에 오자 막내 창수는 마냥 신이 나는데요. 새벽부터 밤까지 농사일에 매달려 있느라 놀아줄 시간이 늘 부족한 아빠. 잠깐이지만 이렇게나마 최선을 다합니다. 그러면 저 목욕하고 가자. 이제 아빠가 목욕하고 가. 세빈아, 이리 와 목욕하자. 너는 낳고 해. 다리가 불편한 할머니 대신 아이들의 목욕은 아빠 담당. 아이들은 물놀이 하는 것 마냥 즐겁기만 한데요. 재밌게 해주면 잘 하는데 좀 한 형제 하면은 얘들 그 짜증내고 울고 그래요. 나게 나요. 아이 셋 키운 공력이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아직은 엄마 손이 더 필요한 나이.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아빠는 오늘도 정성을 쏟습니다. 으쌰, 됐어, 가자. 아빠, 아빠 씻어요? 아빠? 아빠 일해야 돼. 안 돼. 알았어, 아빠 좀 이따 씻을게. 가자. 어쩌.